기억해두니 고구려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오늘은 지는 해를 보고 가지만 해는 또다시 찬란한 동력의 바다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대고구려, 대고구려의 태양이 말이야. 출생연도나 죽음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다만 중국의 사서와 우리 삼국사기에서는 그를 임금을 시하고 정권을 탈취한 역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영유왕이 주장했던 굴종의 역사보다는 자존의 역사를 택했던 인물.